감성 감성. 아니 근데 진짜로 이렇게 밤에 이 야경을 보면서 우리가 즐긴 지가 언제? 저 봐봐, 조명 초록 있는 것 봐. 어? 질문했는데 저는 안 보네요. 아 죄송해요. 네. 야경이 너무 좋아서 언제냐고요? 네 언젠데요. 지금 right now. 지금 밤바다. 바다잖아 진짜 밤바다. 그치 밤바다잖아. 지금 밤바다. 야. 어 깜짝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이리 오너라. 어커 놀자. 근데 너무 기대가 돼요. 네. 한복까지 딱 입고 오신 거 보니까 뭐 댄스 음악을 하시는 건 아니시고. 네, 저는 이제 네. 국악기 중에서 네. 아쟁을 전공하고 있었고요. 아쟁? 네, 아쟁을 많이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네, 다들 네. 아쟁하면 흔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 맞아요. 그쵸. 그건 해금이고요. 아, 아쟁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시흥까지 오셨으니 특별한 네. 감성을 한번 느끼고 가시라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신가요? 한복을 입고 네. 이렇게 토크할 수는 없고 그래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네. 이건 제가 준비한 네. 거예요. 어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진짜 밥잘 사주는 오빠였네. 동생 아닐까요? 아 동생. 네, 두 분이 시흥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아 근데 진짜 시흥에 와서 볼거리 먹거리 정말 인심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요. 아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청년, 청소년과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청년, 청소년과는 말 그대로 이제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고요. 네. 저는 그중에서 이제 청소년 안전팀이어서 위기 청소년들 사례를 발굴하고 네. 그 발굴된 청소년들을 지원해주고 또 그게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지원해주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학업을 포기하고 이제 좀 약간 길을 못 찾는 친구들을 도와주시는 네.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요즘에는 좀 자기 뜻을 찾아서 제도권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네. 친구들도 많아요. 학교에서가 아니라 이제 학교 밖에서 자신의 할 일이라든지 자신의 장래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길이 정해졌으니 그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구나. 와, 요즘 되게 멋진 일을 하고 계셨는데 왜 숨기셨어요? 아, 우리가 안 물어봤구나. 안 물어봤죠,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아, 기다리고 너무 늦게 물어봤네요. 우리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 미래의 친구들. 리스펙. 청년 팀은 세 팀으로 나뉩니다. 청년 지원팀, 청년 정책팀, 청년 창업팀이 있어요. 예,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청년 지원팀이 있는데 지원팀. 말 그대로 청년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문화와 관련된 이런 교육 파트 그런 사업들을 네네네.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들이 문화 기획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문화 기획을 배우고 싶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이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청년분들이 취업이나 뭔가를 도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지원해주시고 같이 또 연구해주시고 그러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 씨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 재미없는 어른이 되지는 마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꼭 그 시점에 뭔가 구체적인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큰 그림이라도 좀 청사진이라도 그려놔야 이게 쫓기듯이 그걸 준비하지 않고 그걸 포기하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길로 나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자신의 길을 좀 즐겁게 찾아서 할 수 있는 네 미리 좀 설계를 해서 좀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 멋있다. 청년 청소년 여러분 시흥과 함께 문화시흥.
네, 소영 씨. 저희가 여기 시흥에 와서 네. 우리 해로와 토로 덕분에 우리 캠핑 친구들도 만나고 정말 시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 시흥시가 교육 문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우리 시민분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진짜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그 말들이 다 감동이었어요. 저도 가슴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아 진짜 정말 시흥은 흥아리라라는 생각이 딱 들었더라고요. 역시 맞아. 시흥에서 흥! 흥! 흥아리! 우리 또 시그니처 멘트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쵸. 흥이 나는 시흥으로 오시흥! 오시흥! 오세요!